아, 맞아. 까까머리 학창시절에도 늘 옆을 지켜주던 친구 백종원. 끝이 없을 것 같던 친구의 고생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이 집 같이가?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집이지. 지금 벼락이 해서도 위치가 여기가 맞은 것 같아. 야, 이 집인데 히트다. 이 집 봐봐. 제목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재밌네. 정말 우리가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온 것 같은데. 이 집 맞지? 맞아. 아, 잠겼네. 잠겼어. 고생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해봤지, 고생은. 고생은 끝까지.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과외를 하다가 새벽반을 하고 또 밤에 가르치는 시간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까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떤 날은 아침에 새벽 6시부터 7시 반까지 강의를 하다가 자, 니 한번 읽어봐. 그러고 나서 걔가 읽는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얼만큼 잠을 잤는지 조용하게 눈을 딱 뜨니까 칠판에 선생님 푹 주무세요. 그리고 애들은 전부 학교로 갔더라고. 그때는 정말 새끼 식사마저도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친구도 나한테 와서 라면 무지 먹었을걸? 먹을 게 나만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친구는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라면을 즉시 끓여서 준 거예요. 너는 그걸 알아야 돼. 다른 친구들은 라면을 아침에 끓여놓고 그걸 내가 아침에 먹을 만큼 조금 먹고 그대로 불려가지고 이게 밤이 되면 떡이 돼. 그럼 그거를 칼로 이렇게 잘라서 한 덩어리씩. 근데 이제 그걸 먹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나마 김치가 있으면 먹는데 김치가 없으면 못 먹어요, 이거. 너무너무 느끼했어요, 그 당시도. 옛날에 택배가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뭐 택배 받을 수도 없고. 그때, 그래서 정말 맛있는 김치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친구 집으로 갔어요. 우리 이사 와가지고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골 맛 그대로의 김치를, 생생한 김치를 장독대는 없어도 그냥 먹을 수 있었죠. 어머님이 너무 그때 당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하여튼 내가 도저히 음식으로서 지쳤다. 내가 진짜 이건 다시 먹은 걸 꺼내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내가 가서 눈치가 보이더라도. 눈치는 안 봤지, 그때도. 그래서 얻어먹는 데도 떳떳하고 뭐 더 달라고 그러고 뭐 맛있는 게 없니 그러면서 뭐 맨날 맛이 나니 안 나니 뭐 할 말을 다 하면서 먹었으니까 뭐 얻어먹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아, 그랬던가? 함께했던 그 시절 서울 풍경이 이러했을까요? 이곳에 오니 김종석을 아들처럼 대해주었던 친구 어머님이 더 생각납니다. 야, 이 김치찌개가 그때 친구 어머님이 끓여주신 그 김치찌개 그 느낌이네. 그래? 근데 딱 그때하고 다른 건 이 김치찌개가 어머님 거보다 못하네. 뭐? 어머님은 이걸 뜨면 만들어주실 때마다 고기가 거의 절반은 됐거든. 고기 반, 김치 반, 그러니까. 야, 친구는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님이랑 같이 왔었지? 같이 왔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서울도 나와 오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집이 이주를 하면서 이제 학교도 했으니까 생활이 터전이 고래에서 서울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면 친구는 고향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 나는 정말 이 고향을 떠나올 때 애절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오래 그걸 간직하고 있고 사남 삼녀로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이 아래 동생이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서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큰형님 공부했고 그 다음 형 공부 안 했고 그 다음 공부했고 그 다음이 나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게 된 상황이거든. 그래가지고 상고를 들어갔지. 그래서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2학년 다니니까 아니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정고시로 시험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법학을 한다고 고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걸 실패를 한 후에 이제 대학을 이제 가잖아. 동대 영문학과를 합격을 하고 거기를 다 올라가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꼬깃꼬깃한 돈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기차 타는 그 입구까지 오셔서 그거를 지워주면서 이게 떨어지면 내려와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펴보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한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내가 이렇게 손을 해서 펴봤더니 그 돈이 색깔이 다 틀려. 그러니까 1년 내내 모으신 것 같더라고. 그 돈들을. 그래서 모아서 펴보니까 그때 당시 17만 원이야. 학비가 40만 원이었는데 17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 그렇죠. 그 돈을 손에 꾹 쥐고 내가 아마 서울에 올 때까지 울었던 기억이나, 내가 꼭 성공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내가 성공의 길을 내가 반드시 걸어야 된다 그 각오를 하고 서울로 왔었거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던 김종석. 지금도 어머니를 뵈러 가면 굽은 허리가 제일 가슴 아프다는 그는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탤런트 시험도 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마치 운명처럼 개그맨 시험엔 단 한 번만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개그맨 시험을 갑자기 그 봤는데 그 무슨 그 표정을 지어서 그 개그맨에 당선된가요? 그때 당시 뭘 했었냐면, 버스가 있잖아, 버스. 안내양이 오라이 그리고 뭐였지? 스탑.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걸 바꾸자 그런 거야. 이제는 순수 우리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가 출발할 때는 입이야, 입이야. 차가 멈출 때는 워워. 참 옛날만 해도 유치한 개그로 그 개그맨이 될 수 있었지. 아름다운 시대가 있었네. 지금 같으면 뭐 어림도 없는 그렇지. 그런 시대에 참 그 일찍이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네. 그렇지. 내가 봐도 진짜 안 웃겨. 그래서 여태까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구만. 창피해서. 아, 이 나도 지금 그때 어떻게 그 합격이 됐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그래가지고 개그맨이 됐잖아. 한순간에 떼돈을 버는 줄 알았어. 그냥 엄청난 인기를 끌 줄 알았어. 그런데 한 5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 5년씩이나? 그렇지. 너처럼 빠른 놈이 어떻게 5년씩이라 걸려? 아, 그게 그 낚시할 때 꼭 고기가 물릴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게 5년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고기가 안 문다는 걸 안 거야. 그때 김병주 선배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지. 야, 넌 못 웃겨. 너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어쩌면은 개그맨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너가 다른 걸 한번 해봐라. 병정이 나한테 그때 당시 내가 굉장히 섭섭했거든. 근데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약이 됐지.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은 내가 저 어린이 프로 한다고 그럴 때 친구가 개그맨을 하면은 수입이 한 8배가 많은데 내가 어린이 프로를 그냥 가야 되겠다고 굉장히 고민을 할 때 친구가 나한테 참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아. 마음을 결심할 수 있는 걸. 그럼. 그때 기억나? 그럼. 우리 그 어린이 프로는 그 경력이 쌓여갈수록 그 인기가 놓아지기도 하고 그 실력이 늘어나지만, 개그 프로는 그 순발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안 되는 그 분야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어린이의 전문가가 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도 극기적으로 극기야 그 아동학 박사까지 받는 그 최초의 그 개그맨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살아보면은 그런 좋은 그 생각, 변화할 수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방향을 가르쳐준 거다, 방향을. 그렇지. 이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돌이켜보면 중요했던 것 같아. 근데 친구가 나보다 더 이 보는 눈이 멀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창의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참 고맙네. 야, 이게 참
방송에 나와서 그런지 호합단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쑥스럽기도 하구만, 이게. 나도 지금 말하면서, 나도 입이 너무너무 간질거리네. 내가 참 친구한테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고, 마음 속으로만 전해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입으로 이렇게 참 한다는 것이 웃기네. 2009년, 한국방송대상 진행자상을 받은 김종석. 외길만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 친구와 가족, 그리고 자신을 바라봐준 아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순간입니다. 아빠, 저 핫팩 먹을래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빠가 금방 만들어줄게요. 이제는 EBS 뚝딱이 아빠를 보던 그 세대가 벌써 이제 다시 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어? 그렇지. 지금 그렇게 해서 오리지 프로 옛날 아이가 사진을 찍었어.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또 사진을 가져왔더라고. 이게 저고요. 제가 애를 낳아서 얘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오리지 프로는 그 시간이 갈수록 이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진짜 지식이 그 애들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아주 그 너는 영원할 거야. 그러겠지. 90까지는 내가 볼 때는 뚝딱이 아빠로 살 것 같아. 고마워. 친구의 말처럼 영원한 뚝딱이 아빠로 살고 싶은 김종석. 그 누구의 응원보다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누구든지 시골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꿈을 안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래도 친구나 나나 열심히 해서 뭐 여기 정도 올라온 것은 어쩌면 참 행운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네. 그렇지. 그 참 명색이 이제 촌놈이 서울에 와서 그래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 그렇지.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우리 우정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가져가세. 그렇지. 그래. 고맙네. 고맙네.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 자, 큰디! 인생의 청춘이라 불리며 찬란했던 젊음을 함께했던 두 사람. 그저 흐르는 세월에 함께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닌 청춘을 보내던 시간처럼 함께 동행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당시에 같이 많이 들었던 상수이가 생각 많이 나네요. 반갑다, 반갑다. 이야, 반갑다. 학교에서 내가 음악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너밖에 없었던 것 같아. 네가 전달로 할 테니까 내가 음악 간단히 하라고.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은데. 네가 약간 잡고 막 했던 것 같아.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우리 출연자, 스태프, 또 관객 모든 분들을 아빠처럼 사랑으로 어우고 항상 그냥 아빠! 아빠!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그래 나 먹었어 항상 농담해 주시고 항상 그래서 저희를 긴장을 많이 풀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합니다!